자, 흐름 무관. 최근에 아주 아주 중요해지고 있어, 흐름 무관. 이건 우리가 배웠던 순서 문제에서 배웠던 흐흐흐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얘는 참고로 하나가 들어가든지 흐흐흐흐야. 즉, 해석하고 힌트 활용하고 마지막에 확인하고. 근데 얘는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순서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함정도 주의해라. 요 네 가지까지 생각하면 되겠네. 요 네 가지. 그지? 자, 그러면 우선 흐름무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흐름무관은 첫 문장을 주제라고 보면 돼. 첫 문장. 첫 문장이 항상 주제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전체 흐름과 무관한 거잖아. 따라서 뭐야? 전체 흐름과 무관한 것. 즉, 전체 흐름 이게 결국은 뭘 나타내? 주제하고 무관한 문장을 고르는 거야. 따라서 첫 문장에 주제를 주게 되어 있다고. 뭔지 알지? 따라서 첫 문장에서 주제를 찾고 주제하고 무관한 문장을 찾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1번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낮아. 왜냐하면 1번에다가 오답을 줘버리면 너무 쉬워지지. 왜? 첫 문장이 주제였는데 바로 오답을 줘버리는 거니까. 그지? 얘는 답일 확률이 낮아. 따라서 얘가 주제인데 얘가 도움을 줄 거야. 구체화하는데. 주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면 이것까지 활용하면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가 뜰 거야. 됐지?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잡았네. 첫 문장이 주제고 1번 선택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제를 찾았으면 어떻게 돼? 2번부터 5번 선택지를 주제하고 계속 비교하는 거야. 주제하고. 근데 절대 주의해야 될 게 뭐야? 앞 문장하고 비교하면 안 돼. 앞 문장하고. 즉, 앞 문장하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 예를 들면 4번 선택지야. 4번, 3번하고는 괜찮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지. 기출문제에서. 첫 문장에서 주제가 뭐가 나왔냐면 어린이들은 사람을 그릴 때 머리를 굉장히 크게 그린다가 주제였어. 근데 3번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놓고 뭐야? 4번에서는 어른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3번하고 4번만 놓고 보면 어린이는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어른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이게 나쁘지가 않다고. 근데 주제는 분명히 뭐야? 어린이라고. 어린이.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뭐야? 바로 앞 문장하고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도 앞 문장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비교다? 우리가 아까 첫 문장하고 1번에서 잡았던 주제하고 비교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최근에 대세지. 이건 확률이 한 70%야. 이걸 함정 팔 확률이. 근데 이건 100%야, 100%. 지금 뭔 말이야? 내가 자주 봤던 단어, 특히 첫 문장이나 주제에서 나왔던 핵심 단어를 무조건 줘.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 무관에서 나왔던 정답 선택지를 다 분석해보면 뭐야? 핵심 단어가 다 들어있어, 핵심 단어가. 뭔 말인지 알지? 아까 내가 주제나 첫 문장이나 1번 선택지에서 찾아낸 또는 뭐야? 바로 앞 문장에서 봤던 핵심 단어를 여기다 줘버린다고. 그럼 중위권이 이해하는 어떻게 돼? 내가 봤던 단어가 나오면 그게 왠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용적으로 맥락이 맞을 것 같다고. 뭔 말인지 알지? 따라서 핵심 단어로 장난치니까 결국 우리 뭐야? 단어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 문장의 내용의 관점에서 주제하고 맞는지를 비교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 힌트에서 활용했던 지칭어, 올소, 연결사, 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활용하고. 오케이? 이렇게 풀어가면 돼. 이 스텝 그대로 풀어가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첫 문장에서 주제를 찾는다. 1번 선택지를 통해서 구체화한다. 2번부터 5번을 갖다가 주제하고 비교하는데 함정은 두 가지를 팔 거다. 뭔 함정? 앞 문장과는 자연스럽지만 주제하고는 생뚱맞은 함정. 두 번째는 뭐야? 핵심 단어는 있는데 내용이 생뚱맞은 함정. 그 두 개를 무조건 팔 거라고. 이걸 주의하라고. 특히 단어 함정이 최근엔 대세야. 단어 함정이. 뭔지 알지?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확인을 해야 될까? 확인. 만약에 내가 4번이 의심스러워. 그럼 뭐야? 4번을 빼고 나면 3번하고 5번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 꼭 확인하라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도움이 많이 돼? 순서 힌트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순서 힌트에서 연결사를 예를 들어보면 3번이 이렇게 4번이 이렇게 나왔는데 4번에 however로 시작을 해. 근데 3번하고 4번이 역접 관계야. 그럼 뭐야? 3번하고 4번은 절대 답이 아니겠지. 왜? 답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즉 however를 이용하면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답이 아니다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고. 왜? 둘 다 답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자, 이거에 맞춰서 흐름 무관 문제를 풀어보고 요 틀 그대로 맞춰서 한번 풀어봐. 오케이, 해봐.